픽토그램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Place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선택하고 링크에 해제하시고 Place 버튼을 클릭한 후에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락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 메뉴에서 락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저와 함께 여기 컵 픽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확대 좀 해볼까요? 줌툴 선택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확대를 좀 시켜주실게요. 컵 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필 클릭하고 앞쪽으로 표시하고 빨간색을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 클릭하고 난 클릭해서 외곽선은 없음으로 하고요. 드래그해서 컵 부분을 그립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올챙이 알 모양의 곡률 포인트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글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3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 선택하시고요. 쉬프트키 누른 채로 하단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직선을 그려 주시고요. 우선 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인의 굵기를 굵게 해줄게요. 스트로크의 올림 꺽쇠 버튼 클릭 클릭해서 굵게 해주시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라운드 캡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선을 면으로 바꿀 것입니다. 선대 면을 패스파인딩 하면 정상적으로 패스파인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선을 면으로 바꾸기 오브젝 메뉴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을 오른쪽으로 두 개를 복제하기 위해서 도형을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누르고 Alt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한번 해준 다음에 Ctrl D 키를 눌러서 동작 반복을 해주실게요. 이제 앞의 세 개 라인이 뒤의 도형을 뚫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도형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선이 뒤의 도형을 뚫어낸 것입니다. 회색으로 가지고 가보면 회색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거품을 그리도록 할게요. 펜툴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클릭, 드래그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클릭, 드래그, 시작 포인트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을 그려주도록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필은 난으로 줄게요. 필 클릭하고 난 빨간색 사선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클릭해서 앞쪽으로 위치하고요. 스트로크 역시 빨간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붉게 주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올림 버튼을 클릭 클릭해서 선의 굵기를 굵게 주겠습니다. 각진 부분을 스무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스무스 툴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방향키를 눌러서 모양을 재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파인딩을 하기 위해서
선을 면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브젝 메뉴에서 패스 아웃라인 스트롱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셀렉션 툴 선택하고 두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패스 파인더에서 합치기 유닛을 클릭을 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손잡이를 그리겠습니다. 펜툴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대고 그리시거나 참고하셔서 손잡이를 그리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필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 난 클릭해서 필 없음, 스트로크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빨간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의 굵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의 웨이트 올림 버튼을 클릭, 클릭해서 선의 굵기를 굵게 해주고요. 선을 면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 메뉴에서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전체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패스 파인더에서 유닛 클릭해서 하나로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쉬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올챙이 할 포인트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곡률을 조절을 해 주세요. 셀렉션 툴로 이전에 그린 도형과 사각형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패스 파인더에서 익스크루드를 클릭을 해 주실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픽토그램을 모두 그려 주시길 바랄게요. 이때 펜 툴의 사용은 자제를 하시고 가능하면 도형과 라인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교통 표지판 이미지도 도큐멘트에 배치를 해 주시고요. 교통 표지판 픽토그램도 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